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병가를 거의 안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임무를 한번 갔는데 실패했죠. 실패를 하자마자 한 명 죽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랴부랴 부랴부랴 다시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이틀 정도 시간이 흘렀고요. 이거 실패하진 않겠죠. 그렇죠? 두 배 스코어예요. 10포인트를 더 얻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100%가 될 것 같긴 한데요. 기다리면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포인트가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Yes, sir. 충분히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이거구나. 됐네. 그러면은 굳이 열어볼 필요가 없겠다. 이제 앞뒤로 세 칸씩이면은 잠자는 시간이고. 어쨌든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10포인트 정도만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제 11포인트. 아니야. 7포인트만 올리면 돼요. 7. 근데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실패하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 그러면은 진짜 마우스 던지고 그만할 겁니다. 이게 뭐 그 게임도 아니고 뭐야 그거. 1%의 확률로 실패하는 그 게임 뭐죠? 엑스컴도 아니고. 어? 렛츠고! 가! 빌어먹을 엑스컴도 아니고. 어? 1% 때문에 실패하고 막. 이제 어느 정도 병가가 거의 맞춰졌기 때문에 다음 턴에서 탱크병만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스파이나 뭐 이렇게 돌격병을 두 명씩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미션을 또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도 많죠? 포인트도 많고 이게 솔라 패널을 하고 싶긴 한데 캠프 레벨을 올려야 돼요. 여기로 가서 캠프 레벨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지금 여기다가 쏟아붓기엔 좀 그렇고 이거 한번 해보죠. 퓨얼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우선 이거 해보고 그다음 퓨얼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죠. 오토매틱? 아니 오토매틱 좋다. 이제 퓨얼 자체를 어느 정도 양이 떨어지면은 저절로 욕을 한다는 거죠. 이건가? 오토매틱컬리 이거 해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알아서 와우 알아서 좋다. 굳이 제가 계속 할 필요 없다니까 이거 좋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제발 오케이 성공해야죠. 성공해야지. 어우. 줄리 히어. 스파인가 봐요. 줄리 글래스티올. 오케이. 아주 쉬어 스태처. 나는 지금 적 뒤에 숨어서 보고 있다 그러죠? 스파인가 봐요 우리 줄리. 몰라요. 지금 스토리는 어떻게 못 봐. 스토리 보다가 시간 너무 많이 흐르니까 스킵. 다음에 탱커병 한 명 더 필요하죠. 아 이거 세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탱커 세 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Understood. Your thing. 아 이거 세 명은 있어야 되겠구나. 아 이거 세 명 이렇게만 되지 않길 바랬는데. 그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또 맵을 좀 얻게 되면은 세 명씩까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오토 좋다. 오토 좋다. 휴 그리고 세일도 해주고 퍼체스 오더. 구입 명령을 해 놓았을 때
아닌데?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네. 아 잘못 봤네요. 잘못 봤네. 여기도 이건 굳이 제가 그냥 손으로 해놓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1700원. 아 돈 없어 돈.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보너스 포인트가 돈이 없네? 아 이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탱커병 이거 기다렸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취소하면 어떻게 되지? 이거 취소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 번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Returning to duties early can be soldiers more early sick. 아 이거 하면 다칠 확률이 커진대요. 또는 상처입니다. 너 정말 원하냐? 이거 취소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냥 기다렸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렸다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미션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커병 휴식을 다 취했기 때문에 오! 그러면 얘를 좀 포인트 낮은 애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얘로 이제 오! 오 3분 남았어요. 스타트 미션 빨리빨리 미션을 수행하면서 포인트 세금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려도 상대방이 아직 쳐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오케이 충분히 포인트를 얻어도 될 것 같아요. 빨리 두 번째 저희 점령 기지 레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1% 얘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요. 쭉쭉쭉쭉쭉쭉 하면 이제 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두 명씩은 좀 놔줘야 될 것 같은데 능력치 좋은 애들을 계속 봐줘야 돼요. 3개씩 있는 애들, 좋은 애들. 오. 이제 미션 거의 돼가고 있고요. 포인트 얻었다. 아 참 다 깨우겠는데?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할 리가 없죠. 퀵 리스폰스 보너스 400, 500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기다려야 되죠? 나머지는 돼요. 근데 이 에비에이터가 지금 두 명이 없을 텐데. 보세요, 에비에이터가 이 전판에 갔다 왔기 때문에 퀵 리스폰스 보너스 192원인데 1924원인데 아 세 명씩은 존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금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여기 에비에이터 에비에이터가 왜 지금 돌아와야죠. 돌아오고 나면은 돌아왔어요. 휴식을 치워야 됩니다. Yes sir. You sure? Yes sir. 얘가 휴식을 치워야 돼요. 어차피 이것 또한 6분 7분 정도 지나면 되기 때문에 미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이렇게 되면은 Alright Yeah Let's go. 빠르게 보너스 포인트는 못해요. 보너스 포인트는 못하고 빨리 점령지를 차지해야 돼요. 아 이거 빨리빨리 가가지고 두 번째 먹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또 왜 누구 가서 휴식 취해 빨리. 왜 그래? 너 누구야? 솔저 폭파병이네? 그리고 2000점이 되면은 아머랑
밥 먼저 식량 먼저 자동화를 좀 하죠. 우선 오케이. 우선 조금만 하면 되겠죠? 14포인트. 14포인트만 더 얻으면은 1포인트. 1포인트만 얻으면 이제 두 개 다. 됐죠? 식량이랑 그 다음에 암호, 총알 두 개를 자동화를 좀 하죠. 여기 업그레이드를 하고 여기도 이거 해놓고 50% 놓으면은 들어오게끔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로 옮길까요? 됐다. 끝났죠? 빅토리! 땅 점령했고요. 아, 그럼 이제 여기 지금 새로운 애예요. 스나이퍼랑 새로운 병과를 해야 되죠. 여기 두 개, 그렇죠? 저그너트랑 저그너트가 뭐지? 돌격병? 뭐야, 저그넛?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나이퍼. 이 둘을 우선 한 명씩 병가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스나이퍼 먼저. 스나이퍼 스나이퍼 와 멋있다. 그 다음에 저그넛.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Yes, sir. 얘를 하려면은 에이비에이터로 해야 되는구나. 빨간색, 보라색, 탱커병도 괜찮고. 잠깐만. 스파이로 데려오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데려오면 되겠네. 제가 볼 때는 탱커병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에비에이터로 스나이퍼 한 명 만들고 스파이로 저그넛 한 명 만들고 그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다음에 두 명 고용해서 안에 두 명을 더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우선 한 명씩만 만들어서 임무에 투입해주고 3,800원 좋아. 그러면은 에비에이터 한 명으로 얘로 해서 set gold. Roger that. 그러면은 파랑 빨강 보라 여기서 파랑 빨강 보라죠. 밑에서 쭉 내려가면 되겠네요. 65포인트씩 Understood. Set. 보라까지 한참 걸리겠다. 이렇게 한 명 해주고 그 다음에 괜찮아. 훈련 갔다 오고 뭐 알아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스파이였죠? 스파이를 이용해가지고 Yes, sir. Yes, sir. 스파이 포인트, 배틀 포인트는 이제 그만 없고 set goal 주면서 이렇게 저그넛. Alright. Yeah. Yeah.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폭파병 두 명을 에비에이터랑 스파이로 넣어주고 신병 두 명 받아서 폭파병 두 명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쭉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저그너트는 노랑, 파랑, 빨강, 빨로파로 65포인트씩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빨로파 이제 이거부터 스피드부터 언더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순차적으로 폭파병을 이용해가지고 Yes, sir.
Yes, sir. 한 명은 에비에이터 넣어주시고 파랑색, 빨간색 해주고 우선 파랑색부터 Understood. Understood. 그 다음에 Yes, sir. 얘는 새걸 스파이죠.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가야 되겠네요. 우선 파랑색 가서 하고 오케이. 파랑색 가서 하고 포인트 올리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병 파랑색 둘 신병 파랑색 둘 스트렝스 파랑색 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파랑색 둘 Alright. 너도 파랑색. Yes. 오. 놓고 이제 이렇게 파랑색으로 놓아주시면은 끝. Yes, sir. Yes, sir. 파랑색을 목적으로 하면은 Yes, sir. 아 이거 꼭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 낮과 밤. 파랑색 인기 쩔죠? 파랑색 인기 쩔어요.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쭉쭉쭉쭉 올려주시면은 클리어. 하나씩 단명식이니까 완료되면은 바로 미션 보내버려도 될 것 같아요. 아마 힘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얻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기다리다 보면서 하면 되고 이제 yes, 나는 다 됐죠? 나는 다 됐고 얘의 목적이 뭐냐? 저거넛이죠? 파란색 어딨지? 빨간색 하자. 빨간색 하. 오케이.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돼 이거. 솔저 리스트를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목적을 달성한 애는 뜨죠. 이렇게 뜨죠. 두 명씩. 그럼 이제 클릭하시고 yes, sir. 예. 얘가 지금 민첩이 다 올랐죠? 얘는 지금 목적이 여기니까 파랑색이 더 올랐으니까 빨간색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Alright. 빨간색 보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본 다음에 파랑색이 55가 올랐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내주면 돼요. 얘는 이쪽에서 노란색으로 보내주시면은 됩니다. 간단해요.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거 잘 보면서 하시면 돼요. 목적을 주고 내가 얘를 줬나 안 줬나 그런 것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솔저 리스트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를 지금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이렇게 계속 시끄럽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떨어지면은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배급하는 걸로. 신경 안 써도 되죠? 50% 아래 떨어지면 알아서 퐁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음 여기다 길 하나 내주고 반대편에다가도 식당 하나 놔주고 여기다 길을 하나 됐다 놓고 아 야 인절이 가 뷰딩 길 하나 연결해 주시고 인절이가 가장 많이 다쳐요. 인절이가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야간으로 두고 이제 여기도 하나 둬야 되겠죠 의사? 의사 의사가 뭐였지? 의사 나중에 이렇게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빼미 올빼미가 오면 되겠다. 올빼미
의사가 목적이 아니라 야간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올빼미를 받으면은 의사로 두도록 하죠. 다 떨어지면은 여기다가 창고나 두고 나머지가 지금 훈련 열심히 하고 있니? 75, 75. Ready Specialize 됐어요. 됐고 얘는 이제 뭐죠? Private. 새걸 됐네요. Yes, Accept. 한 명 됐고 한 명 더 있을 텐데 너 아직 멀었니? 얘도 됐죠? Yes, sir. Yes, sir. 이제 다 됐죠? 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나중에 되면은 지금은 이제 영어가 몰라도 게임이 쉽게 진행이 되죠. 영어 몰라도 그냥 감으로 감으로 처음 이제 이 시스템에서 알게 되면은 감으로 깨어칠 수가 있다는 거. 올빼미 와라. 올빼미, 나는 올빼미를 원한다. 이제 훈련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진행을 할 거 없고 또 제가 진행을 좀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스파이가 온다고 저희한테 경고를 해주네요. 그래서 저희는 미리 준비를 해놨죠. 스파이 디펜스에 가보시면은 이제 watching spy surveillance tower 이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놓는다고? 와 이거 많이 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야 이게? 와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나 놔주면 될 것 같고 여기도 폭파시키려나? 여기도 하나 놓고 잠깐만 Controls anti-drone defense. Provide defense against enemy spy. 이거 하나 놓으면 여기다가 인원들도 많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좋은데?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은 보세요. 여기 인원 필요하잖아요. 낮과 밤으로 또 이걸 놔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안 좋은데? 와 이거 정말 이거 아닌데? 여기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중요한 구간에다 놔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놔줘야 되나? 와 그러면은 돈도 정말 없어지는데. 두 개나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직 모르니까 저대로 놔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파이가 보통 야간에 돌아다니지 않을까요? 아니 스파이가 뭐 밤 야간 가리긴 할까? 시큐리티 오피서 그쵸? 디펜시브 얘가 좋기 때문에 프리타임 혹시 또 얘네들이 또 막 필요해지냐. 챈스 아니고 갑자기 스파이가 온다고 하니까 막 답답하네요. 얘를
밤 올빼미로 한 명 놔줄까? 이게 딱 쿠커로서 딱 좋은데? 얘를 해고하고 얘를 쿠커로 놓을까?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이제 우선은 야간 밤으로 이거 하나 없애고 돈이 아깝긴 한데 여기다가 야간 밤으로 한 명씩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얘를 시큐리티 야간으로 나이트. 그럼 이제 집이 없죠? 집도 두 개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 더 두 개 만들어주고 우선 여기다 하나 만들어보죠. 이게 가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디펜스 야간으로 스파이 여기다 하나 고용해주고 어쩔 수 없어요. 여기다가 낮 시간으로 하나 더 고용해주고 예스! 낮밤으로 됐고 되지 않았나? 들어가죠? 됐어요. 이제 이거 하나로 놓기엔 좀 그런데 야 있냐? 저기 있냐? 없냐? 야 저기 있냐? 아 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스파이 시설도 놨고 음식 시설 이제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됐고 아 돈이 너무 적다. 잘 되고 있고요. 아웃오브 서비스 와라 지금 인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기능을 꺼버려 두면 되는데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오브 서비스 터졌다. 여기 스파이가 왔었구나. 아 여기 스파이가 이렇게 터치는구나. 여기도 터치는구나. 와 돈도 없는데 돈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수리하고 있죠? 와 이거 중요하구나. 어라 아웃 오브 서비스 이제 수리가 다 됐고요. 오케이 100% 두 명 사용하고 있고 아 스파이가 이런 식으로 와서 터친다. 다 터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돈도 없는데 큰일 났다. 어쨌든 한번 이거 완성을 한 다음에 그날 스나이퍼랑 다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참 기다렸고 스나이퍼가 계속 왔어. 아니 스나이퍼라네요. 스파이가 계속 와가지고 터쳐요. 여기 지금 두 번 터졌고요. 여기 두 번 터졌습니다. 계속 와가지고 막 터치기 때문에 아 너무 까탈스럽네요.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구석에다가 놔줘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하나 놔주고 여기다 하나 놔주고 그다음 여기다 또 놔주고 뭐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놔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금 이게 지금 디펜스를 해주는 그런 거인지도 모르겠어. 이거 이런 거 이게 디펜스를 해주는 건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한번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놔주면은 되려나? 근데 이거는 안티 드론 디펜스가 뭔지 모르겠네.
드론에 대해서 안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 드론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는 그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는 이제 미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렛츠고. 그리고 한 번당 하나밖에 못하죠. Alright. Understood. Understood. 아 그쵸?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 가면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완료하고 지금 돈도 너무 없어요. 2000원으로는 지금 유지가 안 됩니다. 뭐 유지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연료라든지 그 세 개에 대한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2000원으로는 유지가 안 돼요. 거의 한 3-4천원 정도는 있어야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유지 비용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세금 같은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대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출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에 퓨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되는 양이 몰라요. Expense. Salaries. 지금 월급으로 나가는 돈이 이 정도고 그다음 푸드, 퓨얼 이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이 뭔지 몰라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대출 같은 것도 이런 뮤지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7일마다 이렇게 세금도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이렇게 돈을 쓴다 돈을 갚는다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급하면 해야 되겠죠. 급하면 해야 되겠죠. 진짜 지금 당장에 돈이 없으면 해야 되고 이렇게 미션을 하게 되면은 6,000원 들어오고 이거 하면은 6,000원 들어오고 12,000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은 괜찮고 아마 이 두 개 하게 되면은 미션지를 점령하면서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41%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Success. Nice. Well done. Well done. 그다음 여기 이제 이쪽 거, 이쪽 거 바로 우선 마을 가야 되겠죠? 비행기 왔, 아니, 헬리콥터가 다시 왔으니까 다시 Start Mission. 여기까지 완성을 하게 되면은 아마 점령이 되면서 4,500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500원씩 들어오니까 땅 하나 점령할 때마다. 야 그래도 많이 먹었다. 6% 깎였네요. 41%였는데 여기 하나 부시니까 6% 깎여서 35%가 됐죠. 게임 재밌어요 여러분. 충분히 재밌습니다. 그닥 영어도 필요하지 않고 충분히 눈대중으로 완료가 가능하고 충분히 괜찮은데요. 뭐 그래픽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확대를 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잘 돼 있어요. 보세요. 두두두두두두. 이게 그래픽 괜찮아요. 폭파 총 에비에이터 들어가서 공중부양. 전체적인 것들 보면은 디테일 그래픽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That was a fine victory. 아 돈 아직 안 돌았네. 오 한 번 더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 한 명씩 더 있어야 돼. 돈 없는데 큰일 났다. 왜 그러냐 니네. 한 명씩 훈련을 더 시켜야 돼요. 저그넛이랑 스나이퍼 한 명씩 훈련 더 시켜야 되고. 예 우선 보내고요. 됐죠? 훈련 보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따로 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저그넛이랑 스나이퍼는 똑같이 한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돈이 떨어지거든요. Good job, soldiers. Get ready. 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한 명씩 더 훈련을 시켜가지고 똑같은 과정 똑같이 한 명씩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